자! 안녕하세요. 고우석의 뇌물내담입니다. 제가 오늘은 고우석 선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우석의 뇌물내담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. 먼저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해요. 안녕하세요. 엘지 테니스 고우석입니다. 이제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어느덧 6년 차예요. 후배들도 많이 생기고 모든 게 익숙해 보여요. 연차가 쌓인 거를 어떻게 실감하나요? 네, 실감하고 있습니다. 실감하시는구나. 어떨 때 실감하나요? 운동장 나갈 때 이제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, 그리고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내 할 것만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지고 연차가 좀 쌓였다는 걸 생각합니다. 그 웃긴 일이 한번 있었어요. 그 캠프 시작 전에 PCR 검사에서 78년생이라고 나왔는데 나이를 속였나요? 진실이 뭔가요?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긴 했는데요. 저는 그 주민등록증을 냈거든요. 98년생이라고.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눈만 보고 78년생인 거라고 쓴 거 보면은 뭐 잘못된 거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. 네. 그러면 그분께서 이제 잘못하신 거네요, 그러면. 아,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. 자, 그리고 비시즌에 많은 예능에 출연했어요. 혹시 한 번 더 출연해보고 싶은 그런 예능이 있을까요? 아니요.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이제 여기 그 엘지니스 유튜브 이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이게 많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러셨구나. 보이지 않는 곳의 노력들, 노고들 이런 걸 많이 배웠었고, 그리고 촬영하는 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팔굽혀펴기, 등던지기 게임 등 많은 패배를 했어요. 평소 승부욕이 넘치는 스타일인데 아쉽지 않았나요? 저는 거기서 그걸 느꼈죠. 아, 방송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. 저는 창균 팔굽혀펴기 하는 걸 정말 심도 있게 봤거든요. 근데 이건 정자세가 아니다. 정자세로만 했거든요, 저는. 근데 갑자기 개수가 늘어나더라고요.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승부여가지고 패배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다음에 제 승부를 겨뤄봤을 때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?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이거는 질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역시 패기가 넘치시네. LTV에서도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? 해보고 싶은 컨텐츠요? 해보고 싶은 컨텐츠는 그 구단 카드 들고 가가지고 하루에 얼마 쓸 수 있는지 알아보기 막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. 아, 법인 카드? 네. 그 구단에서 다 해주는 거죠. 그거는 좀 색다르네. 이런 거는 꼭 해봐야겠네요, MC로서도. 법카를 가지게 된다면 뭘 사고 싶나요? 사고 싶은 거요? 법카를 받는 순간 막 이것저것 다 생각날 것 같아요. 자동차 그날 바로 계약하고, 집도 계약하고. 야, 스케일이 크네. 차도 사고, 집도 사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이로그가 팬분들이 원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그럼 왜 물어보셨어요? 그렇죠? 아니, 이거 인터뷰하는데 왜 그 전 질문을 빌드업을 하고 들어갔어요? 진짜. 아니, 팬분들이 원하는 거라면은 뭐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올 시즌 목표나 라고 한마디 갑자기? 앞에 브이로그에 파일을 법과 이런 거 얘기해놓고 갑자기 아,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, 진짜. 올 시즌 목표는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가 가을야구로 이렇게 진출하고 있지만 계속 아쉬운 성적으로 마감을 했었고,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한 단계 더 높은 순위 이겨야 되는 경기를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선수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뭐 개인적인 목표는 작년에 승리 싸움을 하면서 아쉬운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경기를 줄여가면서, 그리고 올해는 마무리로서 타이틀을 꼭 따고 싶다는 목표로 가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고우석 선수의 목표를 들어봤는데 고우석 선수의 시즌이 정말 기대됩니다. 이렇게 뇌물내담을 해봤는데 어땠나요? 뭔가 좀 색다른 경험을 좀 해가지고 이런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다음에도 유튜브로 해서 이게
찍고 이제 팬들이 즐거움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. 네.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역시 팬서비스가 남다른 친구네요. 알고는 있었는데 보통 친구가 아니었네. 네.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해요. 지금 몇 년 동안 팬분들이 야구장에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뭔가 좀 한편에 좀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이렇게 시즌을 보내오고 있는데 올해는 팬분들도 많이 찾아와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.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저희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그리고 시즌 잘 치르고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LG 트윈스 고호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 우!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